안녕하십니까, 에젤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제 비가 이렇게 오더니 오늘 날이 화창해졌어요, 아주. 어머, 말도 못해 그냥 막 빛이 촥 들어오는 게 지금 나가보면 굉장히 빛이 좋을 것 같아요. 맑아졌고요. 이제 우리 세상이 이렇게 비가 와도 이렇게 막 조금의 비가 와도 이렇게 막 가물었던 게막 조금 해소되잖아요. 그래도 아직 조금 가문 게좀덜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. 비가 조금 더 와야 되겠죠? 네. 어제 현충일 그 행사 보셨죠? 저는 5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. 매해 대통령들이 가서 현충사 그 답사를 하고 할때꼭 들었는데, 문재인이는 뭐 걔네 정치 활동하는 관심이 없었어요. 근데 한 번도 안 갔었잖아요, 걔는 거기에. 근데 우리 대통령이 가셔서 어제 우리 여사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고, 또 우리 대통령은 더욱더 경제와 안보를 다짐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우리 유공자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. 너무나 기뻐서.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막 그렇게 또 하니까 우리 손녀딸이 어제까지 있다가 왔잖아요. 어제 저녁에 11시에 갔어요. 아유, 그러니 뭐 아주 그냥 뽕을 빼고 갔어요, 그야말로. 2박 3일을.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찍으니까 막 쳐다보면서, 근데 우리 손녀딸도 문재인을 싫어해요. 이재명도 싫어하고. 그참 부모들의 그 영향이 큰 거예요. 그 저쪽에 전라도에 계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면서요. 김대중 우상화를 시키고, 거기는 뭐 김대중이가 완전히 김일성화 됐다면서요.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심어주느냐,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뉴스 나올 때 이재명이라든지 막 이렇게 나오면 내가 막 다른 데를 돌려버리니까, 우리 애기도 옆에 있다가, 그래 할머니, 이재명 나오면 딴데 틀어. 그러면 되지. 그래도 남편 옆에 있다가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어요. 그런 거 봐도 된다고 이제 그러는 거야. 그것도 맞는 말이죠. 적을 알아야 장기판에 장기를 잘둘수 있죠, 우리가. 예, 그 말도 맞습니다. 근데 이제는 뉴스도 잘 챙겨봐야 되고, 이렇게 또 가짜뉴스가 나왔잖아요. 저기 양산에서 취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대통령이 뭐 한마디를 했다고 그러는데, 그거 가짜뉴스죠. 이참 그럴 리가 없는데, 그죠? 뭐그 대통령이 거기까지 관여합니까? 문재인인 줄 아나 봐.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인 줄 아나 봐. 그런 데까지 관여해서 뭐 하지 마라 하라. 지네들 그 시위할 때 그랬잖아요, 문재인이. 그 얼마나 광화문에서 그거 하고 여기저기서 할 때마다 그 문재인이가 경찰들 시켜가지고 그거 가로막고, 어머, 세상에 말도 못했잖아요. 광야교회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, 뭐 모르시는 분들도 혹은 계실 거예요.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. 광야교회 그 정광훈 목사님을 우리가 좋아해서 그분들이 가신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나라를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싶어서, 기도의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 모여서 기도하자 해서 가셨던 거예요, 그분들이. 근데 그거 싫다고 이제 뭐 시끄럽다고, 거기서부터 청와대에서부터 그러더니, 거기 이제 양산에 갔어도 시끄럽다고 막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는 거, 그 영상 보셨을 거예요 아마. 다들 아실 겁니다. 나와서 막 삿대질하고, 김정숙이가 지 옷값이나 밝히라고 그러세요, 지 옷값이나. 응? 뭐 이렇게 떳떳한 게 있어, 자기가 이 세상 살면서 여지껏 5년 동안 떳떳하게 생활한 거 하나도 없잖아. 그 전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. 그 전까지 파헤치면 걔네들 엄청 수두룩 뻑뻑하다면서요. 그 비리가, 그것도 다 밝혀야 합니다. 그거 지금 막뭐 금여 관련된 것도 뭐 적이라고 하지만, 저는 그 금곽에 대한 것도 저는 믿습니다. 어떻게든 역사가 말해주고 있겠죠,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. 네, 오늘 또 이렇게 저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을 또 제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, 이제 여러분들한테. 좋은 하루 되시고요, 건강한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.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. 네, 건강하십시오. 네, 오늘 애절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축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